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 추선이고 상암동은 아주 맑은 날씨는 아닙니다. 오후에는 약간 비가 내릴 확률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를 모르니까 우산 미리 챙기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합니다. 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를 잘 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공항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당연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해서 8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엄마 사이는 모른다. 변호사 선임 비용, 덴마크 체류 비용 어디서 난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이 정유라 씨의 송환이 국정농단 의혹이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 정유라도 독방에 수용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피의자이고 또 해외 장기간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기본적으로 수용 자체는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예, 혼거 수용이 워낙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 교정에 관한 법에 보면 독거 수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우리 저 김경진 의원께서도 그 저 공항 기자회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그 검사 출신으로서 그 정유라 씨의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유라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요, 그,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자기네가 그 저 도피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거 자기는 모른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어? 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당신 돈 그거 어떻게 어디서 났었어? 모른다, 나는. 어? 네. 그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를 좀 초기에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예. 네, 당신 앞으로 뭐 집도 사고 대출도 받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은행 유럽 지점에서 이제 본인의 부친 소유인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거짓말이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자들 쫓아오니까 초창기에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이동해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들어와서 뭐라고 답변할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고 봐야죠. 근데요, 만일, 정유라 씨가 그, 모른다는 식으로 이거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법적인 저촉이 되나요? 돈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또는 이화여대 교수들과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나는 구체적인 뭐 돈, 자금의 그런 관계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요. 나는 대학에서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난 네.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게 그런 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제3자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때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러면 정유라 씨가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것들 또는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좀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머니가 승마를 하라 그래서 승마를 조금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머니가 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마 우승 금메달을 받으니까 그 금메달 가지고 면접 시험장에 가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서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이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메달로서 메달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것은 맞지만 정말 100에 100% 안 가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정유라 씨한테 이 뇌물 혐의 지금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뇌물수수 혐의.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 이경재 변호사도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최순실 씨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이렇게 복합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이 의견 연락 과정에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타는 혜택이라든지 또는 승마 지원에 관한 혜택을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유라 씨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유라 씨 이 수사 기법상 말이에요. 네. 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귀국으로 조금 이 위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위축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무리한 어떤 금품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애정이랄까? 정유라 씨를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어머니로서 그런 어떤 이렇게 극성스러운 치맛바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어제도 아마 재판 받으면서 검사에게 딸 건드리지 마라. 딸은 뭐 말 한 번 얻었던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법정에서도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 본인 마음에서는 딸이 다친다 또는 딸이 구속이 돼 있다 또는 구속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형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상당히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 증언하는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이렇게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그 정유라 씨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그 어떤 위중한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첫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라든지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뇌물죄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검찰이 정말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서 뇌물죄까지도 정유라 씨에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그러고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에요. 네.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강제 구인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 거부를 해서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출석을 거부해서 안 나온다라는 건 강제 구인장에서 강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법 집행을 하면 당연히 강제 구인장이니까 강제로 끌어와야 되고 이 특검 측에서는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여 강제로 끌고 왔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특검 측에서 행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실은 보면 특검 측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어거지로 지금 이 강제 부인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율사 출신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최순실 씨 어제 그 특검팀한테 그 이대 학사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7년형을 구형받았죠. 그죠? 네. 그리고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이고요. 남궁건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 구형입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입시 비리에서 7년, 5년, 4년 구형된 것은 굉장히 강한 구형이고요. 아, 센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구형을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워낙 이렇게 많이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 사회의 어떤 믿음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특검이 좀 심각하게 보고 구형을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통상의 경우보다는 구형을 한 두 배 정도 세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징역 7년 구형받았죠, 어제. 그러면은 이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다른 그 별개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7년 구형이 있으니까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 부분만 해도 한 10년 넘는 구형이 아마 10년, 15년, 20년 뭐 이 정도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뭐 이게 다 합하면은 굉장히 구형량이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형은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실이라고 하는. 그쵸.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모아서 이제 총체적으로 병합해서 구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이와야 될 부분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 별도로 각각 받다 보니까 조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아마 결과적으로 좀 더 세게 구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신유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유의 출발세 아침. 신유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0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흐린 목요일 오늘 고속도로 위로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중부고속도로 위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 부근 사고 발생해서 지금 처리 들어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는데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서 통과합니다. 송파대로는 서울시계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정체고요. 양화로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삼거리까지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은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4대강의 6개 보가 개방이 되죠. 예, 총 16개 중 6개가 일단 개방이 됩니다. 낙동강에 4개가 있고요. 금강. 예. 영상은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한강에는 없고요. 예. 물 부족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에 6개만 오후 2시부터 상시 개방이 되고요. 아하. 최대한 하루에서 3일간 시간당 2, 3cm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춰서 목표 수위에 도달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1단계에는 농업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지금 봄철 가뭄, 이른 가뭄이 되게 지금 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관건이 돼서 6개 보만 일단 하는 건데 수질을 얻으려면 수량까지 얻을 수 있겠느냐. 항상 세상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니 이룰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을 얻으면 이 치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녹조라떼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가뭄과 홍수 이 부분 치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변수로 남아있죠. 예. 자, 그리고 휴면 예금이 여전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전체 계좌 중에 45%가 1년 이상 단 한 번도 거래를 안 한 계좌라고 합니다. 1억 개래요? 1억 개. 맞습니다. 와. 근데 이거 찾아주는 캠페인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부터 거래 은행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그 거래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주는 겁니다. 와. 근데 6주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우리 계좌 거래 계좌 수가 2억 5천만 개인데 그중에 45% 1억 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금액으로만 치면 휴면 예금이 지금도 17조 3,933억 원이 있습니다. 찾아가려도 안 찾아가요. 예. 되게 쉽습니다. 일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어떡하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어카운트 인포라고 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파인포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공인인증서만 인증을 하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액이 잔액 확인 및 이전이 바로 가능하고요. 또 50만 원 넘고 그리고 내가 인증서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그러면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휴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 번을 얘기해도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해 보니까 유감스럽게 계좌는 있는데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자, 그리고 요새 이 회사에서 말해요.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직급 있잖아요. 이게 네네. 직급 없애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게 직원의 5단계잖아요. 정확한 5개 직급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3단계로 줄인다는 거죠. 사원은 일단 그대로 내비두고 대리, 과장을 선임으로 부르고 차장, 부장을 책임으로 부른다는 건 이건 원래 연구원 직급들이에요. 연구원 직급들이 상당히.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었거든요. 예. 명지대학교. 맞아요. 그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러잖아요. 연구위원 뭐 예. 그 연구위원은 거의 임원급을 연구위원으로 보통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연구소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전문위원, 예, 예, 연구위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사무직으로도 확산을 확대를 시킨다는 거고요. 예. 되게 직급이 단순화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미 7단계였던 걸 4단계로 줄였고 그래서 서로 부르는 호칭은 뭐 뭐뭐님, 선배님 아니면 뭐뭐 프로. 뭐 일종의 프로요?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서로 프로라고 부릅니다. 바둑둔. 그 프로입니다. 예, 정프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예. 거죠. SKT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니저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사장한테도 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 김 뭐 정인설님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서로 위아래 구분 없이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어떤 여성 여직원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직급 파괴를 많이 하는데 또 반대도 있어요. KT 같은 경우는 매니저로 일원화했다가 셀러리맨들의 가장 큰 기쁨이 월급 올라가는 거하고 승진이잖아요. 승진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직급을 오히려 옛날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직급을 알아야지 이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거래처에서 그렇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얘는 항상 물어봅니다. 옛날로 치면 뭡니까? 매니저라면 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거꾸로 돌아가는 데도 있다라는 거고요. 기자들은 직급이 거의 뭐 되게 단순화돼 있죠. 근데 기자들은 그 끝에 언론사는 님자를 잘 안 붙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는 선배라고 그러죠. 서로. 선배라고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정치부장이다. 정유석 기자 그러면 뭐 우리 정유석 부장은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후배 네. 기자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님을 한번 붙여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연어 소비량이 이 고등어. 이 고등어는 사실 어릴 때부터 먹던 생선인데 이거. 갈치 고등어 뭐 택하시죠? 전 갈치요. 아, 역시 고급이시니까. 가시를 그만할래요. 감수하더라도 고등어 네. 아니 갈치를 드시겠다는 거고 보통 고등어 먹잖아요. 왜냐하면 네. 싸고 그리고 가시가 좀 가련이기도 쉬우니까 예. 바른다 그러잖아요. 예. 옆에서 발라주신 분이 있는 거죠, 늘 같이. 근데 이제 고등어가 많이 매출이 항상 많아서 국민 예. 생선으로 불렀었는데 예. 요즘에 연어가 오히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한 대형마트에서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등어 대비 연어 매출이 2015년만 해도 93% 예. 고등어가 많았다는 거죠. 예. 작년에도 97%인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5월 달만 보다 157%, 연어가 57%가 더 팔렸다는 거예요. 한 대형마트, 가장 큰 대형마트에서 예.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 왜 그렇지? 고등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구이 아니면 조림이잖아요. 예. 물론 저 제주도 같아서는 회로도 많이 먹지만요. 연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연어 구이, 회, 초밥, 샐러드. 그렇죠. 뭐 훈제로도 먹고 네. 부페 가면 저는 연어만 거의 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층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40% 이상이 연어 소비층이 20대 30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트에서는 연어 존을 만들고 뭐 연어 무한 리필 뭐 이런 프랜차이즈도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어 소비량이 한 대형마트 얘기지만 고등어를 넘어섰다. 국민 생선 고등어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근데요. 정윤석 기자 진짜 방송 잘해요.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진짜 방송 잘해요. 자, 갑자기 왜 그러시죠?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오늘이 우유의 날이랬는데 이 계속 줄던 국내 우유 소비량이 5년 만에 늘었다 그러네요. 제가 우유가 사실 못 먹거든요. 안 드시죠?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우유 소비량이 갈수록 우유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인가 보다. 저는 항상 새해 항상 목표가 예. 키 크는 거여서 항상 우유를 먹는 거거든요. 예. 30년째 실패하고 있는데 그 우유 소비량이 5년 만에 늘었다라는 건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계속 줄었어요. 예. 아니 흰우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었는데 지난해 1년 전에 2.8% 늘었다라는 겁니다. 공급은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 수요도 줄어서 세상에 남는 게 우유하고 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얀 게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러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우유 시장 규모가 그런데 늘었습니다. 전체 네. 우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이낙연 신임총리 지명 21일 만에 어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내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뭐 야당 송곳검증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문회 시즌이면 항상 떠오르는 쟁점 후보자들의 청렴성 도덕성 과연 과거에는 관료들의 청렴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청렴의 기준은 뭐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목요일의 남자? 네, 좋습니다. 근데요,
이건 뭐 위장전입 세금탈로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뭐 이게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등장하는 메뉴들인데. 네. 근데 이 과거에도 세금 탈루는 있었나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뭐 조선 시대도 있었고. 근데 저 관리가 세금을 탈루하는 법은 없죠. 관리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안 냈으니까. 예, 아예 낼 필요 없으니까. 예, 관리가 세금을 낼 필요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없는데 대신 이제 세금을 걷어서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포흠이라고 해서 예. 지방관의 경우에는 이제 거둔 세금을 중앙정부에 올려 보내야 되는데 배정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정해진 만큼 보내는 거는 양반이고요. 더 많이 걷어서 배정된 만큼도 안 보내고 각종 핑계를 대는 거죠. 뭐 흉년이 들었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런 포함이 워낙 이제 많아서 문제였고요. 아. 그 밖에 이제 대표적인 비리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뇌물을 받고 부당 재판, 부당 인사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또 흔했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관리들의 부정 사례로 꼽혔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 근데 이 청렴성은 뭐 과거에도 중요했겠죠. 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받은 만큼 올려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긴 했는데. 중간에 이 배달사고도 있었대 이 말씀이시네요. 배달사고는 이제 지방관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요. 지방관 몰래 배달사고가 나기도 하고. 현물로 배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 상주나 영주쯤 되는 곳에서 서울까지 쌀 500가마니 뭐 사과 500상자 이런 걸 운반해야 되니까요. 올라오는 동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점점 빠지는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왕창 빠져요.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빠지면. 뭐 산적 한 채 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 바닷길을 오다 보면은 이제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달 싣고.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정말 불가피하게 침몰하는 불가항력적으로 침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몰래 바닷가에 배를 대고 일부러 침몰 쌀을 다 내린 다음에 대신에 돌가마니를 싣고 아니 바다로 내보내서 규모가 더 크네요. 한두 가마니 빼는 것보다. 그렇죠. 이걸 고패라고 그래요. 고패 일부러 침몰시킨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세밀히 조사를 하는데 예. 해도 이게 증거가 나오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배는 침몰했고 뭐 잠수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선원들은 전부 죽다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방식의 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흔한 경우는 뭐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대고 뭐 이제 안 내고 아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게다가 이게 이제 구조화되는 것은 조선 말기쯤 되면 유명한 이제 동학 뭐 농민 운동 이런 거 일어날 그 무렵쯤 되면 이제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 아예 지방관하고 이제 이게 예, 거의 짜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관도 이제 뇌물을 주고 자리에 얻은 자리니까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기는커녕이고 자기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뇌물 쓴 비용을 먼저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세금 포탈 이런 것이 아주 뭐 상식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고종 말년에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세금 포탈한 사람들 잡아서 전부 사형시키겠다 그러니까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냐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이라도 내놔라. 그리고 이제 집을 잡히면 대신에 돈을 꿔주마. 그 돈, 꾼 돈 가지고 세금을 떼먹은 세금을 갚아라. 뭐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죠. 아. 청백리는 거꾸로죠 이제. 그 아주 그 저 청렴한 사람한테 주는. 근데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렴한 관리는 그냥 청리죠. 그러니까 뇌물 안 받고. 백리는 뭐예요 그러면? 결점이 없는 관리입니다. 1리가 4kg 아닙니까? 아유 추워라. 관리할 때 리자죠. 그러니까 청백리니까요. 예. 하나는 청렴하는 것이 한 것이 기본이고요. 예. 둘째는 근면, 성실, 인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요. 맡은 업무 잘 처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청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면서 청렴한 사람은 많잖아요. 무능해서 청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유능하면서 청렴한 사람을 청백리라고 불렀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다. 예. 상도 줬어요?
원래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런 청백리 포상 제도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제 제도가 정비된 건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였습니다. 매년 이제 의정부와 이조에서 각각 두 사람씩 네 명을 추천하고 육조에서 심사를 해서 한두 명씩 뽑는데 기록을 좀 뒤져보면 조선 시대 전체 이제 500년 동안에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만큼 뽑히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제 뽑히면 500년 동안 200명, 예. 200명. 그러니까 2, 3년에 한 명 정도씩 선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뽑히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진급도 하고 심지어 이제 후손들에게도 벼슬할 기회를 열어주는데,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워낙 이런 청백리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 청백리 후손들이 굶어 죽는다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예,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있어요, 예,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후손들한테 이렇게 뭐 이 벼슬길을 열어주고 옛날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음사하고 예.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이건 공에 따라서 공신의 자손한테 그 상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청백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익히 아시는 분들로는 뭐 황의정승, 맹사성, 그다음에 이제 이원익, 이황선생 그리고 뭐 이원익이요? 예. 우리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이원익. 고려대학교 저 고성전문한 이원익 그 아니고요. 대감은 예, 아니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이항복 백사 이항복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최만리 이런 분들이 꼽혔죠. 아 이항복. 예. 예.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옛날에. 근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 어떤 그 청백리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서 이걸 또 장렬을 좀 그 2, 3년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장렬해서 좀 배워라.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 때문에 청백리를 선정하고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제 안 맞는 제도죠. 예. 청백리를 받는 포상보다 탐관오리가 돼서 벗는 재물이 훨씬 더 크다면 예. 사람들이 청백리가 되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명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후손의 이제 관직 등용계의 예. 보장 뭐 이런 정도가 있었지만 뭐 일단 벼슬아치에서 몇 년 만에 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 청백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교수님 그거 그러니까 그 저 암행어사가 이 관리 저 이 돌아다니면서 예. 아유 이 사람은 청백리다 뭐 이 사람은 이거 진짜 부패한 관리다 이 뭐 암행어사가 이걸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그러니까 청백리 고른다는 거는 이제 이조하고 의정부에서 여러 군데 이제 각 지방관들이라든가 지방의 이제 그 유력자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아 여론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 여론을 듣는 건 암행어사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이제 지방관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경외관이라고 해서 각 관직사에서 저 사람 참 인품도 좋고 보니까 이제 청렴하더라라고 하는 걸 추천을 받는 거고요. 추천을 받고 나면 내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청렴한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백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아니라 공식 행정기구를 통해서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암행어사는 부패한 관리 잡는 건가요? 그러면 암행어사는 이게 막 일상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 무슨 이 특정 사안이 발생했구나. 사안이었다기 사안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네. 특정 지역에서 조세가 잘 안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임금이 비밀리에 파견해서 물정을 조사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이제 그런 일이 특히 많아서 어사 박문수가 이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박문수 실존 인물이죠. 그렇죠. 재산까지 했죠. 이몽룡은 실존 인물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에 보내는 거고요. 공식 행정기구를 통해서 행정 루트를 통해서 청백리 추천을 받고 선임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뭐 상피제라는 게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건 이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혈물, 뇌물 이런 것만 오가면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까운 친인척 특혜, 배려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이제 어떤 관료제도에서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였거든요. 공적인 일이 사심에 의해서 왜곡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근본이다. 지난번 이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핵심 그렇죠. 문제는 이제 권력의 예. 사유와 공사 혼동 그렇죠. 이런 거였잖아요. 예. 이게 국가기관을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같은 종류의 부서에 또는 상관되는 부서에 서로 문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서에 친인척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제 원칙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던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뭐 아버지와 아들은 좀 심하다라 하더라도 삼촌과 조카, 오촌 당숙과 재종 이들이 이제 같은 부서에 있거나 또는 문서가 자주 왕래되는 유관 부서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피제라고 그랬어요. 서로 피한다. 그래서 이제 진급 연한이 되었거나 또 그 분야의 적임자라도 유관 부서나 동일 부서에 친척이 있으면. 발령 내지 않고 진급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쉬게 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런 제도를 이제 상피제라고 했습니다. 조선 시대 내내 이제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유지가 됐고요.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또 부패한 관리 적발하면은 어떻게 이제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제 사퇴시키겠죠. 부패 관리를 적발하는 책임을 진 것을 이제 3사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에게 가난한데 특히 사헌부하고 사관은 이제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예. 관서였습니다. 사헌부는 이제 뭐 아주 명료해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 같은 거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래서 공직자가 잘못한 것을 이제 찾아내서 이건 일일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얘기를 소문을 듣고 해서 이제 비리가 확인이 되면 임금한테 곧바로 이 사람은 비리 연루자니까 잘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자르면 이제 사관원 이라는 것에 나서서 비리 연루자를 왜 끼고 앉아 있느냐라고 이제 왕한테 이제 간언을 하고 시끄러워져서요. 이제 왕이 좀 어지간한 측근이 아니면 안 자르고는 못 베기는 정도가 되죠. 게다가 이제 장호 탐관오리가 짓는 죄를 장호죄라고 그래요. 장호. 예. 장은 이제 쌓아놓는다 창고에다가. 어허. 근데 그 오라고 하는 건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 더러운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놓은 죄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죄는 굉장히 중죄로 취급이 되어서 뭐 원칙적으로는 팽형, 삶아 죽이는 형을 취해야 했고요. 근데 뭐 그건 안 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이제 빼앗고 그리고 재산 후손들에게도 과거 시험 치를 자격을 완전히 박탈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어주에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에서도 써 어지간한 탐관오리는 이 죄에 연루되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4708님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순신 장군도 암행어사였습니다라는데 진짜입니까? 글쎄 저는 그건 뭐든 못 들은 얘기인데요. 예. 아니 갑자기 저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이순신 장군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효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